2012년 여러분, 그리고 2012년의 행복 준비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과 엄태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따스한 봄기운과 함께 화사한 봄꽃들이 향기가 가슴 설레게 하는 오늘, 제220회 임시회를 통해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며 우리 모두가 일상을 빼앗기고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들께 깊은 위로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되어 모두가 평범하고 평화로운 일상의 행복을 찾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행히 지난달부터 순차적으로 백신 접종이 시작되며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희망의 씨앗을 심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희망의 씨앗이 자랄 때까지 모두가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심사와 시정 운영 상황을 파악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시정 운영을 이끌기 위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안, 그리고 인천 발전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지난해 말 제2차 정례회에서 질의하신 시정 질문에 대한 추진 상황 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상정된 안건 하나하나 시민의 마음을 담아 우리 시의 비전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도록 열정과 관심을 갖고 꼼꼼하게 살펴봐주시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근본 임시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2012년과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의 건강과 행복이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